일단은 소렌토 현재는 단일 모델로만 출시가 되어 있죠. 디젤 모델만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 차는 스마트 스트림 2.2 디젤 엔진과 습식 8단 DCT가 맞물려서 최고 출력은 202마력, 최대 토크는 45토크를 발휘하고요. 복합 연비는 리터당 14.3km입니다. 뭐 엔진은 사실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들어갔는데 3세대 소렌토와 수치는 동일하고요. 대신에 연비 효율은 상승했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차량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좀 천천히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8단의 습식 DCT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 변속기를 대신해서 뭔가 수동의 역할을 하는 DCT가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인지 약간 저속에서는 약간의 이렇게 울컥거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의 울컥거림이 좀 존재를 하네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이게 어쨌든 중속 영역으로 갈수록 그런 현상들이 좀 사라지게 되고요. 이따 출발을 할 때 이제 아이들링 시스템을 제가 켜놨기 때문에 그 이질감이 좀 느껴지는지 어떤지. 켜졌어. 오, 되게 부드러운데요? 이게 원래 약간 출발할 때 이렇게 좀 시동이 걸리고 나서 이질감이 느껴지는데? 라는 생각되는 차들이 많았는데 소렌토는 약간 가속 페달을,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을 뗐을 때 시동이 걸리기까지는 살짝 한 1, 2초 정도 시간이 소요는 되는데 걸릴 때는 확실히 엄청 부드럽네요. 1열에도 이 차는 프로 모델이기 때문에 윈드실드,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가 들어가 있어서 정숙하기는 한데 제가 지금 약간 중속 영역이거든요. 살짝 고속으로 가볼게요. 약간 고속으로 달렸을 때 들이치는 바람 소리가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DCT 덕분에 약간 변속하는 거는 재빨라진 것 같아요. 변속도 재빨라지고 이 차에는 디젤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패들 시프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패들 시프트를 디젤 모델인데 패들 시프트? 라는 의문이 좀 들기는 하지만 자 일단 패들 시프트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업시프팅은 원래 기본적으로 다른 차들에서도 약간 빠르게 변속이 돼가지고 이 소렌토 역시도 업시프팅은 빨리 빠르게 되고요. 다운시프팅도 저는 반응성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개방감이라든지 시야 이런 거는 최신의 차다 보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모두 다 요새 차들은 A필러 부분도 다 트여놓고 시야, 개방감 이런 것들을 확실히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고요. 그리고 약간 스티어링 휠의 무게는 살짝 그러니까 그립으로 잡았을 때는 좀 무게감이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들지만 막상 좀 조향을 해보면 살짝 가벼운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막 이 안이 텅텅 빈 가벼움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조향을 좀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가벼움인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는 초반에 응답이 몰려있지는 않고요. 초반에는 살짝 부드럽게 밟히다가 이제 중반으로 갈수록 확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이 하체는 탄탄하기보다는 약간 유연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부드러운 쪽에 더 가중치를 둔 것 같은데 노면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을 지나갈 때 약간 충격들을 잘 거슬러 주더라고요. 그래서 시트라든지 내 몸에 체감이 잘 되지 않도록 세팅이 되어 있고요. 지금 코너를 한번 세게 돌아볼게요. 오.
시동을 돌 때, 어, 이거 SUV 맞는 거죠? SUV, 어, 이게 차체가 굉장히 큰데도, 거동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SUV로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약간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랑, 이 차가 무게중심이 쏠리는 방향이랑 되게 다르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잘 느껴지지가 않고, 좀, 평균 속도보다는 조금 빠른 속도로 좀 돌아봤는데, 뭐, 자세를 상당히 잘 잡아주네요. 자, 이제, 속도로도 타봤으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좀 켜볼까요? 반자율을? 반자율이, 지금 이렇게 스티어링 휠의 오른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누르면 바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 차간 간격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고요. 저는 2단계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속도는 이 고속도로 제한 속도에 맞춰서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100km까지 밖에 안 되네요. 자, 가다가 지금 앞에 큰 액시언트 트럭이 있는데 그 트럭이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이 차도 덩달아서 지금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현대차, 기아차의 반자율 주행 시스템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얘는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스티어링 휠을 잡아서 이렇게 방금도 약간 오른쪽으로 갔다가 선이 딱 실선이 보이니까 바로 틀어줬죠.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조작해주는 부분도 그렇고 앞차를 따라서 이렇게 속도를 높이고 줄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그냥 마음 놓고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핸들을 당연히 근데 핸들에 손은 얹어주셔야겠죠. 그리고 약간 차가 간격을 2단계로 설정을 했을 때 너무 이렇게 가깝게 붙는 차량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지금 2단계로 조절을 했을 때 차량이 한 두 개 정도? 차량 두 대 정도는 앞에 있을 수 있도록 거리를 조절해줘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단계가 되면 훨씬 많이 벌어지겠죠? 스티어링 휠을 보조로 조향해주는 거는 약간 불필요한 데서 이게 약간 스티어링 휠을 제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사용을 하지를 않아요. 자,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변경을 해볼게요. 일단 가속 페달을 꾹 밟으면 엔진음 자체는 약간 카랑카랑해지죠. 자, 근데 이게 음색에 비해서 음색은 지금 벌써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저기까지 달려 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좀 부족하죠. 뭐 이 차의 차급이라든지. 차의 특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튀어나가는 세팅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가속이 살짝 느리기는 합니다. 힘을 받았을 때는 그 뻗어나가는 속도가 확실히 빨라지기는 하는데요. 처음 급가속을 실현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지연되는 시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고속인데도 불구하고 이 밸런스가 굉장히 좋네요, 하체. 그래서 불안감이 없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카이즈유가 추천 트림과 옵션을 알려드릴게요. 스마트 스트림 2.2 디젤 노블레스 트림과 6인승 드라이브 와이즈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을 선택해서 총 견적 금액은 3,832만원입니다. 그리고 장기 렌트는요, 48개월 기준 선수금 없이 월 58만 4천원입니다. 카이즈유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